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간절 여러전절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수풀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이 약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저희가 계속 영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원론적인 이야기,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 영의 실체, 영적 원리를 알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더 좋은 밭이 되더라는 거예요. 더 믿음이 실질적인, 관념적인, 지식적인 것에 매여 있지 않고 삶으로 풀어내고 이것을 분별하고 적용해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삶,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의 방법론으로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이 들어왔어요. 내 영이 마르지 않는 연습, 밥소르기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서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두 부부가 돌파해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 작정 기도하자. 그래서 거실에서 밤에 애들 재우고 기도하는데 저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911로 전화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911로 전화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계신가? 뭐 이러면서 이거 소리가 들리는데 갔더니 지하실에 아이가 안 자고 거기서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구급차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나는. 그래서 그때 딱 영적인 감이 오는데 911 그분들이 평소에 좋아하던 말씀 시편 91편 1편 말씀이 떠오르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임재 자리로 초대하신 거구나. 그냥 우리가 어려우니까 부르짖어서 타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지존자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은밀한 곳을 초대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구나. 컨펌 되어지면서 그렇게 영적인 자리로 나아갔더라. 뭘 얘기하고 싶은가?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합시다. 이건 1차원적인 거고요. 더 깊은 차원에서 이들이 느꼈던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뭐라고요? 직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장난감의 소리를 통해서도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 풀어지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존자죠.
전능자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한 이 믿음 안에서 세상에 이기지 못할 시험과 고난은 없다. 대적은 없다. 그 담대함을 얻는 자리로 주님이 초대하셨구나.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이 강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인도받는 삶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살아내는 것만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베푸시고 또 하실 일들 또 부어주실 이 축복들이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대가 지불하면서 순종해야 나타나는 보여지는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때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늘에서 결정되어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플랜을 짜주고 설계하신 워시파우스 이 교회를 이 건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때 감동적 오게 하셔서 지금 쌓여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설계죠. 그렇게 지어가고 있는데 왜 이 집을 그렇게 지어가고 계시는가. 주님의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시간 기도 잘 하고 계십니까? 옆 사람 눈빛을 봐요. 눈빛이 흔들리면 예, 이제 한 30분, 25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 운동이에요. 그래서 한 시간 기도 운동 우리 유기성 목사님 책 쓰 한 시간 기도라는 책 쓰셨는데 어느 때 우리가 교회를 깨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한 시간 기도 운동, 뭐 천만 큐티 운동, 뭐 이런 거 온누리교회 많이 했잖아요. 한 시간 기도 운동. 한국 교회 전체가 한 시간씩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다고 생각할 때 이게 부흥입니다. 근데 그것이 종교적으로 이거 하면 복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영이 충만해서 한 시간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차원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난다 할 때. 세상에 많은 교회사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부흥 못지않게 한국 교회를 전 세계를 뒤엎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 1차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영을 깨우는 것에 있다고 했어요. 영의 기능이 상실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것만큼의 영적인 루틴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끼 굶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식욕 먹지 않으면 우리가 쓰러지기 때문에 때로는 당도 필요하고 우리는 또 커피도 필요하잖아요. 커피도 몇 잔 마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내 몸을 유지해서 살아가는 방식인데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히 혼도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관계를 통해서 이 마음의 안정과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을 주면서 이런 혼의 차원에서의 이 만족이 있죠.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외롭고 고립되고 거절감의 상처에 혼자 그렇게 우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활성화가 되고 유지되어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기도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기도입니다. 아멘. 절대 순종, 절대 예배지만 절대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영의 기능이 영이 계속 적당하게 뛸 수 있는 아니면 때로는 충만해서 그 충만함으로 뭔가 이뤄내는 돌파하는 힘 또한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적인 목적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영이 강화가 됩니다. 저도 기름 부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때로는 기름 부음이 커질 때가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더 부어질 때가 있고 나타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사역이 뭔가 성령사역 기적을 나타내고 뭐 신기한 일이 일어나서 성령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의 첫 번째 사명은 우리 영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영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교회이고 이 선순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펼쳐지고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은 본 거예요. 특히 에베소 영적 전쟁이 치열한 어느 때보다 이 영적인 이 압박과 이 데미지가 큰 땅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다른 교회들보다 영이 강해서 영 분별이 일어나서 전신갑주 입어서 그런 공격들을 그런 유혹들을 미혹들을 이겨내고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영이 강해지는 것밖에 없다. 세상에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풀어낸 게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네, 이번 주 좋은 소식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번 주 특별한 한 주. 어저께 하루인데 이것도 저는 이제 때가 중요하잖아요. 두 분한테 저희 사모님 최 사모님이 기도해 줬는데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기도해 줬는데 불이 임했어요. 제가 기도할 땐 안 뜨거웠는데 사모님이 기도하니까 뜨거웠대요. 그래서 이건 뭐지? 네,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은사대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 필요가 좀 끝나고 우리 최 사모님한테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모님이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어느 때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제가 의도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일 가까운 우리 아내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거 보면서 그거 진짜다. 이거 맞다. 컨펌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내 사역, 내 능력, 내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사로 나는 다만 도구로서 쓰임받을 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낸 사역이 땅끝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것을 활성화시켜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일반화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은사가 열리는 분 계세요. 치유 훈련 받는 분도 계시고 지금 어떤 사역단체에서 이 예언 이런 제가 저도 성령 사역을 오픈하고 건강한 성령 사역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하나님 먼저 경험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내 바운더리 안에서 케어하고 훈련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가서 훈련 받아라 잘 바꾼다 이 지금 막 열리고 있어요. 저는 단순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이미 그런 사고도 몇 번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거 위험해 아니에요. 또 시도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안전한 이유는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기 때문에 저의 권위, 저의 이것이 아니라 그냥 철저하게 성령님 어떻게 될까요? 철저히 성령님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함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유익해 하려고 누군가 그렇게 하나님이 칼을 갈듯이 훈련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만 그렇습니까? 가르치는 일, 사역하는 일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도적인 교회, 선지자적인 교회, 전도자적인 교회, 그 다음에 목자적인 교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티칭, 교사적인 교회로서의 기능들을 계속 주님이 키워가고 계십니다. 영이 강해지면 기도에 대한 소원함이 일어납니다. 한 시간 기도하자고 했어요. 한 주 살았어요. 여러분 안에 기도에 대한 소원함이 일어나면 지금 영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목사님 또 은혜 받으셨나 보다 이러다 또 이렇게 다운되시겠지 이런 사단이 주는 생각 붙으면 안 돼요. 계속 할 거예요. 제가 그러대로 여러분 목사님 한 시간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목사 한 시간 기도하세요. 삿대질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영이 살아날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 다혜자매님이 금요일날 빵원 받았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우리 주리 팀장님이 저에게 이 인포메이션을 줬어요. 이런 목마름 우리 팀원들 제가 물어보거든요. 요즘 팀원들 어떠냐 물어보면 이 사람이 이렇고요. 또 다혜가 요즘 눈물이 막 이런 얘기를 해줘. 오 그래? 이번 주 워십하우스 시작하는데
평험받으면 되겠네. 저는 워십하우스 시작할 때 그날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열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별 그런 할 일이라 예상도 못했고 계획도 없었어요. 오늘은 그냥 다혜가 방언 받는 날 열리겠다 이러고 예배 섬긴 거. 근데 막 흘러가니까 그날 다 기도해 드렸잖아요, 그죠? 누구는 오열을 하고 누구는 불을 경험하고 은사를 이런 기름 부음이 마구마구 흘러간 거예요. 영의 소원함이 있는 게 느껴지니까 그냥 터지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어. 기도하자 되는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성령이 인정하는 믿음 계속 30분 이상 하고 있지? 네. 안 하면 줄어듭니다. 이때 초반에 자리를 잘 아이가 잘 안착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함들을 사람마다 때와 방법은 다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워십하우스 집회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또 어저께 은현교회 가서 섬겼는데 또 아이들 중고등학생도 많고 또 예배를 딱 들어보면 알거든 이 교회 분위기. 그래서 오늘 좀 어렵겠다. 그러면서 찬양 한 시간으로 뚫고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을 전했고 오늘 이 사랑을 받아들일 한 영혼이 있을 것 같다. 오늘 거듭나기로 결정한 사람들 손 들어버렸더니 거의 80%가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구원의 메시지 이 복음의 그냥 내용만이 아니라 영으로 복음을 들으면서 영이 깨어나는 이 메시지들을 나누면서 살아나고 기도하고 예배가 한 교회 예배가 돌파가 돼서 이제 이번 주 오늘 예배 제가 전화할 거예요. 어떻게 예배했는지 그 영이 살아나고 그렇게 움직여보고 이 영을 경험한 이 사랑을 경험한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교회 안에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눈에 환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11월 달에 이렇게 집회가 많은가?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 뭐 하시겠다 또 단일기도 네 충만했습니다. 집회를 잘 섬겨서가 아니라 그날 받은 기름 부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게 금요일 날 터진 거고 어저께까지 터진 거고 오늘까지 계속 주님이 관을 확장시켜 주신 거예요. 3년 동안 좁혀졌던 관이 이한달 동안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11월 달 모아주신 게 저를 위해서입니다. 약 오르시죠? 부러우시죠?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예, 받아내세요, 여러분. 어저께도 나눴어요. 우리가 가서 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틈이에요. 이 틈에서 스며난 물이 우리 워십하우스잖아요. 성전 문, 저 문에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이 물이 제 안에서 먼저 터져서 담임 목사로서 인도자로서 풀어내니까 여러분 안에 생수가 더해지더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목, 무릎, 허리, 머리까지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 아, 우리가 이 교회, 뭐 다니엘 교회, 만옥천 교회 함께하는 집회를 섬겼다. 예, 뿌듯하죠. 여러 교회 다니는 거 뿌듯하. 여러분,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자가 아니라 이걸 감당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은 얼마나 있느냐. 이 기름 부음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꽉꽉 눌러서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기름 부음 받을 때입니다. 선포해 주세요. 제가 고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에요. 지금 제가 보는 분별 안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어지는 자리에 있어야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부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왕하 열왕기하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이 기름을 부으면 계속 나오는데 빌리는 것만큼 부어지겠다. 6절에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 이름이 곧 그쳤더라. 우리 믿음입니다. 저 입장에서 여러분이 그릇이여, 그래서 기름 부음 임하는 자여, 여러분 갖다도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면 기름 부음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영이 강한 사람은 기름 부음, 기도에 대한 소원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이 목마름으로 진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뭐 괜찮고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자라면,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일꾼이라면, 교회 직분자라면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내게 기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마음, 사랑,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진 것으로 희생하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 현장에 이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사랑의 영이 임하도록, 그 사랑이 활성화돼서 이 사랑의 심장이 뛰도록, 영의 심장이 뛰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작정하세요. 뭐 괜찮아요.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한 시간 기도, 또 주시는 마음대로 더 시간을 늘려보세요. 어떤 성님이 얘기했어요. 한 시간 기도 처음에 어려웠는데 한 시간 넘은데 지금 한 시간 넘게 하고 있다고. 이번 주 생일 당하신 분 한 분이세요. 네, 누군지 아시겠죠?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고백들. 아, 열리고 있구나. 오, 받아내고 있구나. 오, 기름 부어주고 있구나. 여러분의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복습합니다. 영이 기능이 뭐라고요? 영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강아지가 혼과 육이 있죠. 근데 사람이 영까지 만들어진 이유는 철저하게 예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며 함이라. 수많은 구절 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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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너에게 영, 이 진짜 심장, 육신의 심장이 아니라 영이 너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심장이다. 이 영을 내가 너에게 심장으로 준 이유는 이 심장이 떠야 나랑 교제할 수 있다. 나랑 만날 수 있다. 선교도 결국 그 영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영적 전쟁이고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전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은 직관, 양심, 말씀, 믿음.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말씀. 네 번째?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얘기했죠? 9.11, 아, 10편, 90편 떠오르는 직관. 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사명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구나. 성령님이 주시는 직관인 거예요. 이게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면 기름 부음이 이게 직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정도뿐만 아니라 확신 가운데 가갑니다. 확신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고 말씀을 낼 때 말씀이 살아서 내가 말씀이야 말씀이 나를 혼과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감찰하고 분별해낸다. 이 말씀의 운동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저 그렇게 지식으로 대하지 않는, 그래서 거룩한 말씀 안에서 뭐가 생긴다? 선한 양, 죄를 미워하는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영이 강화되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잖아요. 영이 약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두 가지를 잘 비교하면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18장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 바알, 예, 아스타롯 이 선지자들과 대판 싸우는데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죠. 오, 어마어마한 승리. 그들이 아무리 뭐 제사를 드리고 몸을 자해도 불이 임할 리가 있습니까? 거짓 신인데. 근데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은 불로 임하셔서 심지어 이 제단에 물로 흥건히 젖혀서 절대 불 붙여도 불이 안 붙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불, 이 카이로스에서 임하는 이 불이 이 크로노스 세계에 보여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엘리야가 이뤄냅니다. 누구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엘리야의 영 때문에, 엘리야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엘리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무너질 이 영이 약해진 것이 이유인데 이 엘리야가 약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영이 약할 때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린다. 우리 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18장은요 하나님의 말에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영이 강화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예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소리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지 않고 내게 부딪힌 거죠. 제가 환절기일 때마다 고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재채기를 20번. 그러면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아, 너무 정확해요. 오늘 일교차가 심하구나. 재채기가 20번, 뭐 10번 이 숫자로도 감이게 알 수 있어요. 신기하죠. 느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내서 승리를 이뤄냈던 엘리야가 이제는 누구의 말? 이세벨의 말. 이세벨의 말에 꽉 묶이는 거예요. 협박이죠. 자신이 부리던, 자신이 추구하는 이 우상 숭배자, 이 선지자들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내가 너도 죽일 거야. 그렇게 협박한 그 내용을 듣고 무참히 믿음이 무너지는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다만 이것을 분별하고 이 업앤다운의 이 폭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너무 커서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예 어느 정도 더 깊게 다운되지 않고 요 선, 요 곡선이 건강한 겁니다. 제자리도 아니고 갔다가 딴 더 올라가고 요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정리해 볼 때 영이 강한 사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대로 영이 약해지잖아요. 영이 활성화 안 되면 사람의 소리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 소리가 이런 것 같고 저 사람 소리가 이런 것 같고 이랬다 저랬다 정신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별해 보세요. 두 번째는 두려움의 영입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18장에서도 자기 생명이 위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너무나 분명했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줄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세벨이 뭘 조롱, 뭐 그전에도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런 위험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전에도 테러 당할 수 있었죠.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무너졌는가? 왜 지금 무너졌는가? 두려움의 영이 틈탄 거예요. 앞만 보고 내 생명 주님 뭐 내어 맡겨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아니면 다니엘처럼 그런 믿음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틈타서 무엇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두려움의 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망하여 이거는 예, 그렇게 반대로 나아갔던 뚫고 나아갔던 엘리야가 도망가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대적이 떠날 것이다. 이건 축복이에요. 뒤에 저주를 얘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가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딱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두려움의 영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이 두려움의 영이에요. 마음이란 단어가 퓨뉴마란 단어인데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만 쓰여졌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두려움의 영이세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경외하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세요. 사단도 딱 모두만 바꿔서 세상을, 환경을, 자기 존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영이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성령이 경외하는 영이냐, 두려움의 영이 나를 눌러서 짓누르고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데일리아라는 단어고 마음이라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두려움의 영이다. 이 말이 들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의 영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어요.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도하게 하고 또 어떤 루틴을 살아내게 만드는 관계 안에서 풀어지는 예, 평안, 기쁨, 자유함.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풀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샬롬하지 못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영이 두려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역에 휩싸이면 지금 딱 엘리야처럼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는가? 이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고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젊은 사역자가 영적 스승인 바울이 예수님 전하면서 고난받는 보니까 두려웠어요. 내가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서 뒷걸음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때를 담다 돕는 은혜 뒤에 얘기하면서 이 중간에 이 말씀 이 7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능력이요, 사랑이요, 절제, 훈련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너가 이겨내야 된다.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권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영을 잘 분별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육신의 본능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상되는 상황은 천사가 오케이, 천사가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구나. 그러면 뭐 저나 우리 아내처럼 축사를 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재우고, 예, 좀 이렇게 풀어주고, 먹이고, 예, 그걸 계속 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진리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영을 이야기하지만 육적인 게 영적인 거예요. 혼적인 게 영적인 거예요. 이 말은 영, 혼, 육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강건해야 영이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역의 이 전쟁이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겠어요? 저기는 몇백 명인데 나 혼자야. 뭐 사원 돕는 사람 있지만, 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뚫고 이겨냈죠. 그러면서 금식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육신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 축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아, 엘리야는 쉬면 되는 문제야. 잘 먹으면 되는 문제야. 좀 풀어주면 되는 문제야. 그렇게 대한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만 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집중돼서 필요한 시즌이 있지만 좀 넓게 본다면, 육도 잘 관리하는 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혼도 잘 관리하는 게 영적인 거, 책 독서도 하고 음악도 듣고 때로는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활동들이 혼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서 무조건 기도하고 짐 싸서 교회를 들어와. 2층에서 잘수 있으니까 숙취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야. 하나님 통전적으로 보세요. 잘 먹는 게 영적인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 맛집을 다녀왔어요. 집회 끝나고 배고프니까 저 5시부터 7시, 8시 이렇게 3시간 집회했거든요.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영국 목사님 너무 서칭을 잘해주셔가지고 안양의 감자탕 맛집을 다녀왔어요. 영희자매님 죄송해요. 같이 왔었는데 먼저 가셔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감자탕 먹어본 게 최고였습니다. 안양 지나가다가 밥 먹고 싶어. 안양 감자탕을 치면 그 번화가에 그래서 두 테이블은 비지 감자탕. 훈우랑 저는 그냥 감자탕. 엄청 약 올리는 거 비지 감자도 맛있다고. 우리 게더 맛있었지? 그쵸? 아 진짜 한술 뜨는데 와 맛있다. 야 행복해졌어. 제가 가끔 먹을 때나 기분 좋아져서 이런 표현하잖아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 혼이 제 육이 좋아졌다는 기분 전환, 돌파 이런 차원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어, 나 기분 좋아져. 오, 갑자기 행복해졌네. 이 음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용한 양식 때문에 얼마든지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우 집사님, 이낭수 집사님 이번 주 저희 신방하면서 여러분 요번에 또 맛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동욱이 회원자면 이번 주 신방인데 수요일날 거기서 봅시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스테이크에 스파게티가 너무 맛있어. 또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그때 고백했죠. 힐링이 된다고. 그렇죠? 너무 좋다. 공간도 너무 좋고 맛도 너무나.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간을 그냥 여기 대충 만들면, 예배만 드리면 되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죠. 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듭니까? 조금 전에 제가 책 2만 5천 원짜리 네이버에 하는 책 샀어요. 공간 트렌드. 영적인 책살줄 알았죠. 목사가 공간 트렌드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저희가 또 옮겨야 되고 저 앞으로 제가 해야 될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거 계속 공부하면서 저는 그런 책 보면 막 에너지가 마구마구 살아납니다. 하는 그런 저를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제 사랑, 제가 영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에게 당신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선포해 주세요. 네. 여러분 다이어트는 뭐예요? 예, 날마다 시도하는 거. 예, 엄청난 믿음이죠. 엄청난 믿음이에요. 실패했는데 또 시도하고 있어. 와,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기도를, 예,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몸 관리도 필요합니다. 박수홍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엄청난 그 가정사의 어려움들 뉴스가 많이 났죠. 네. 유재석 친하잖아요. 유재석 씨가 문자를 하나 보냈다고 그 SNS에 어떤 누가 설명 써놨더라고 봤는데, 야, 뭐 우리가 있어. 우리가 널 위해 지지하고 있어. 응원하고 있어. 잘 이겨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운동해. 세 글자였대요. 너 힘든 터널 보는 거 아는데 이거 잘 이겨내려면, 마음도 잘 챙기려면 먼저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좋아져.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저보다 먼저 예배 인도자면서 원유교회 목사님인데 개척한 목사님이 계세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막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데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극복하게 이겨내게 하셨다. 뭘로 이긴지 아세요? 40일 금식기도. 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전거에 자전거. 자전거로 이겨내셨대요. 그래서 너무 슬림해진 거예요. 여기서 보조개까지 생겨요. 목사님 이제 이러지 않았는데 자전거 타면서 그걸 극복했대요. 그래서 마음의 힘을 얻게 됐고 기도할 체력을 갖게 됐대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좀 건강하게 하나님께 인도 안 받아서 목회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하는 거, 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이다. 워시파우스 인테리어 영적인 것입니다. 들어왔을 때 이 좋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어. 이 좋은 마음에 마음을 열고 영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딱 의도한 대로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처음 오신 어떤 전도사님이 너무 힐링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의 기구들, 모형들, 칼라들, 원단들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보선 우리 집사님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왜 임해야 돼요? 저분이 인테리어 업자시니까 여기 다 도와주신 거잖아요.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계세요. 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잘 몰라도 믿음이죠. 그런 디자인을 받아내고 그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어저께 은연교회 다녀서 집회했지만 리모델링 해주고 온 거예요. 영적 인테리어. 제가 개척하면서 인테리어 배웠어요. 영적인 인테리어. 여러분에게도 지금 리모델링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원래 살던 패턴들이 있어요. 방식들이 있어요. 그거 좀 내려놓고 지금 워시파우스 새로운 영성을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적용해보라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예요. 할렐루야. 요즘 트렌드예요. 하나님의 트렌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워시파우스 교회.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서부터 여러분의 가정 예배부터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기도 매트에서 잘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별로 감동이 없는데 회개하시고 네. 154회제 기도 러그를 제가 교회에서 선물을 해드렸어요. 그 기도 좀 하시라고. 네. 이제 플랜카드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임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워룸. 우리 오늘 지금 이후에 룸 모임하죠. 워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회사는 워피스입니다. 오피스가 아니라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치열해내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학생들도 예, 워스쿨 다 만들어요. 다 적용해보세요. 예, 영적 전쟁터. 지금 군사로 훈련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은밀한 것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까 읽었던 시편 91편 1절 이 말씀의 근거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은밀한 곳에서 아버지와 만나야 된다. 진짜 은밀한 곳은 우리의 영입니다. 기도하는 여기에 내 영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 영이 은밀한 거예요. 마음의 지성소, 마음의 은밀한 곳, 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 이게 오늘의 예배고 여러분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영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은밀한 곳이 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우리 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습니다.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십시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묶인 것들 끊어지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부르면 여러분의 영이 막 살아납니다. 아멘.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값없이 값없이 주신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영을 깨어날지어다 예수 이름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열립니다. 성령님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묶인 것들 끊어지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끊어지네 우리 선포하십시다. 값없이 값없이 우리 십자가 바라보며 그 인생 날 능히 구원하셔 정렬하십시다. 영이 강한 군대로 영이 강한 군사로 주의 군대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주의 군대 주의 군대 일어나 주의 군대 일어나 주의 군대 주의 군대 일어나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더니 그렇게 찬양했더니 그렇게 다니엘 기도에서 찬양 인도했더니 포인트 5 공동체 찬양 인도했더니 은연교회 찬양 인도했더니 이번 주 세린교회 가서 그렇게 찬양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의 전쟁은 자유를 위한 전쟁이에요. 그들은 몰랐죠. 이 여리고 땅 음란의 신들이 그 땅을 하나님이 땅인데 그 땅을 묶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한 다음 세대의 속사람이 옛사람이 아니 새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이 영으로 함성을 지르고 그러니 교문을 지르고 새로운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이 기름 부음을 왜 받아야 됩니까? 이 외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이겨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이 승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함성을 내보자라는 거예요. 기도를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얹힌 기도할 때 주님 이 놀라운 영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름 부음을 거룩한 그릇으로서 받아냅니다. 주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사들을 부릴 수 있는 하나님 차원을 여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게 하시며 성령님이 무너뜨리게 하시며 성령님이 이뤄내게 하시는 거룩한 기름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열릴지어다 지식이 열릴지어다 직관이 열릴지어다 믿음이 일어날지어다 말씀이 살아있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질지어다 주의 군대들아 일어날지어다 예, 주의 군대 주의 군대 일어나 주의 군대 일어나 주의 군대 일어나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들 묶인 자들
사명 중에 한 가지는 종교의 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종교의 영이 미혹 가운데 교회를 붙들고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이 영의 실체를 알지 못하게, 지식으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딱 보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말에 지혜로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테네에서 그렇게 했는데 안 일어난 거예요.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내가 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워시퍼하우스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한국교회 안에, 아니 열방교회 안에 있는 이 좋은 교회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깨어나는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목회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장로님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권사님들, 직사님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예배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에 치며 새로운 기도 부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국교회 안에 성령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이 일어날지어다. 새로운 기름부음을 구하는, 기도하는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한 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날마다 영적으로 교통하며, 성령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하는,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구름처럼 바람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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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어저께 은혜교회 가서 하나님 주신 감동, 일주일간 삶 가운데 풀어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이것이 진짜이구나, 영을 통해서 느껴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지속적인 영의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하는,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영으로 충만한 워시퍼하우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서로를 챙겨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하나님 정죄와 참소가 아니라, 비교가 아닌, 열등감과 또 자괴감이 아닌, 이 모든 사랑의 영으로 묶여진, 사랑이 뒤로 묶여진 워시퍼하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집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유튜브를 통해서, 이번 주 세리교회 집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컨텐츠를 통해서 흘러갈지어다, 흘러갈지어다. 보기만 해도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지어다. 클릭만 해도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영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을 깨워주시니 그 영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도 잘 챙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도 잘 챙기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날 요셉에게 직관을 열어주셔서 꿈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꿈 때문에 진짜 그 꿈대로 형들이 앞에서 절할 그 순간까지 요셉 안에 거룩한 관망,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 꿈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주의함, 이 영분별, 이 깨어있음이 그를 형통하게 만들었고 지식이 열릴 수밖에 없었고 그냥 내용을 들으면 아 이거구나 알 수밖에 없는 이 지혜까지도 열린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이런 지혜가 열릴지어다. 이 거룩한 동행이 일어날지어다.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어질지어다. 상황을 보면서 1차적으로 보지 않고 그 뒤에 넘어서 사단의 전략도 보고 사람의 말에 묶이지 않고 상황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 푸른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영원하신 말씀에 의해서 살아내는 봉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쓰인 곳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생명의 복음의 역사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그 사명 때문에 더 많은 축복들을 맡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때로는 영이 약해서 넘어질지라도 또 다시금 영이 강화되어져서 영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교회로서 감당하기 원하여 기도하기로 결정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워시퍼하우스 비전과 사명 위에 한국 땅과 열방의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